반갑습니다. 해오름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차 한잔에 도로운 도담 시간이 예, 되었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짖는 개는 물지 않는가 하는 쉬어가는 코너로 한번 주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방금사님 초청했습니다. 방금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 지금 앞에 전방에 저 광안대교가 빛을 이렇게 네온 사인이 화려해졌는데요. 갑자기 막 화려해졌다가 또 이렇게 조용해진 것 같습니다. 왜 갑자기 하다가 쇼를 안 할까요? 8시부터 10분간 만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8시 10분이군요. 예, 안타깝네요. 이야, 너무 화려한 그야말로 네온 사인 쇼가 펼쳐졌는데, 그거를 배경으로 해서, 그야말로 쉬어가는 페이지를 하려고 했는데, 딱 진짜 10분간밖에 안 했네요. 아, 이거 아깝습니다. 짖는 개는, 참. 이거 마음이 좀 그러네요. 저게 화려한 쇼가 펼쳐지는 거 여러분에게 구경시켜드리면서, 짖는 개는 물지 않는가, 이거를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쉬어간 논담으로 해볼라 했는데 어쨌거나 시작을 했으니까 한번 끝장을 봐야 되겠죠? 예. 이번에는 말씀하신 대로 짖는 개는 물지 않는가라는 주제로 이렇게 쉬어가는 코너인데요. 제가 경험한 실제로 며칠 전에 경험한 혹은 보름 안에 다 경험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023년 밝았는데요. 2023년의 대한민국도 어떤 측면에서는 개한민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개한민국, 개들이 주인인 나라, 개한민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참 용어가 참 신박합니다. 저 가끔 제가 사는 곳의 뒷산인 그 봉래산 둘레길을 하거든요. 날이 좋은 날은 막 이렇게 푸른 하늘과 또 그보다 더 푸른 바다를 볼수 있어서 아주 그 즐겁게 둘레길 산책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개를 데리고 오신 분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작은 개들은 품에 안고 큰 개들은 이렇게 목줄을 해서 같이 산책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그럴 때 저는 이제 길 옆으로 한쪽으로 비껴서서 있던가 아니면은 좀큰 개다 싶으면은 아예 길을 벗어나서 멀찍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그 혹시라도 제가 개한테 물리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다면은 저도 곤란하지만은 그 견주도 개를 데리고 산책 나온 주인분도 굉장히 곤란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미리 막기 위해서 저는 멀찍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길 옆에서 꼼짝도 않고 개가 지나갈 때까지 서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개 입장에서는 위협 요소가 없으니까 그냥 냄새만 몇번 맡아보고 뭐 이렇게 하다가 지나가 버리거든요. 또큰 개는 제가 멀찍이 떨어져 있으니까 또 편하게 지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런 그 행동을 취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리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해서인데요. 실제로 개한테 물린 일이 바로 제 주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다름 아닌 저희 어머니신데요. 예? 어머니가 이제 동네 마실 나가셨다가, 그 동네에 아주머니 댁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재밌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집에서 키우는 개, 덩치는 조그맣고 털은 온통 흰색으로 되어 있는 그런 갠데, 막 대부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조금 안 하지만은 앙살스럽게 지저대는 그 흔히들 스피처라고 부르는 그런 종류의 개였는데요. 그 개가 그 뭐 어머니가 물리기 며칠 전에 제가 이제 길을 가는데 막 옆에서 막 짖고 뭐 덤벼들라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서 있으니까 뭐 이리저리 눈치를 보다가 또 그냥 가더라고요. 지나가던데. 여튼간에 어머니는 그 방 안에서 그 개가 달려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피하지도 못하고 손가락을 그냥 물리고 말았거든요. 물리고 말았는데, 아, 뭐 집에 오시면서 뭐 그 개한테 물렸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피가 많이 나더라고요. 피가 많이 나고 응급처치를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어떻게 그 저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아, 그 개 주인이 이 얼마 전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주사를 맞았답니다. 주사 예방 주사들을 맞았기 때문에 뭐 괜찮을 거다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시길래 그러면은 일단 응급처치 해보고 한번 있어봅시다. 상태가 악화되면은 바로 병원으로 가는 걸로 하고 한번 지켜봅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며칠 만에 한 3, 4일 만에 좋아졌어요. 좋아졌는데 좋아지고 난 다음에 제가 보니까 확인을 해보니까 제법 움푹 패였더라고요. 살점이. 예. 그 개는 덩치가 작더라도 이빨이 날카로운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송곳니 같은데 물리거나 걸리거나 하면은 찢어지거나 살점이 떨어져 나가거나 그렇게 됩니다. 어머니는 살점이 떨어져 나간 경우죠.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뭐 실제로 어머니가 물렸으니까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이것도 이제 좀 알려서 주의를 촉구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그 취지에서 지금 이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아, 그럼 그 개가 그러면 물기 전에 막 짖었나요? 그 앙살스럽게 짖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막 그런 식으로 막 짖어댔대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이 그 뭐 텔레비전에 나오는 유명한 그 개 훈련사 있지 않습니까? 예. K모 씨라는 그분 방송도 제가 몇 번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종합해 볼 때 그 어머니를 물은 그 개는 교육을 잘못 받은 겁니다. 예. 그래서 그때 물릴 때도 아이고 뭐 괜찮다 그냥 뭐 우리 개는 잘 안 무는데 뭐 어쩌다가 물었네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갔답니다. 그 개 주인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근데 그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그 며칠 전에 어머니의 또 다른 친구분도 그 개한테 손등을 끌켰답니다. 발톱에. 그러면 우리 개는 안 무는데 그건 거짓말인데. 예, 우리 개는 순해요. 우리 개는 착해요. 우리 개는 안 물어요. 그게 그 당신한테만 그런 거야. 그 개 주인님. 아, 예? 그렇군요. 견주님한테는 견주님 개가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그 어머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개물림 사건이 있었는지 이제 한 열흘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 4일 전이죠. 3, 4일 전에 제가 이제 뒷산에 약수터에 물 들어간다고 그 페트병들을 배낭에 넣고 찌고 이제 슬슬 올라가고 있는데 그 어느 골목을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왼쪽에서 개 짖는 소리가 막 그냥 막 앙살스럽게 들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옥상에서 그 이렇게 이제 세로로 이렇게 스테인리스 이 창살형으로 되어 있는 그 펜스 있지 않습니까? 울타리. 네네. 그 사이 틈으로 그 예의 그 하얀색 그런 그 종류의 개가 조그마한 개가 머리를 내밀고 저를 보더니만은 막 그냥 뭐 엄청나게 짖어대요. 참. 그래서 제가 야 나 그냥 요 약수터에 물 들어가는 길이다. 그냥 좀 지나갈게 이러고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좀 조용해지는 것 같더니만은 한 뭐 열 발자국 갔나 가고 있는데 또 계속 막 짖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 받아가지고 뒤를 딱 쳐다보고. 고만해라! 그렇게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고 올라가면서, 아니 말이야, 개들이,
사람 윗길이야, 윗길. 오. 어? 이 도대체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개보다 사람이 더 존중받는 그런 세상,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세상이야? 이 저런, 개들은, 말 그대로, 개 맞듯이 맞아가지고, 정신을 좀 차리게 해줘야 된다고, 큰 소리로 떠들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한테, 여기 물지도 모르는 개가 있습니다라고 경고음을 낸 겁니다. 경고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유, 잘하셨습니다. 예, 예.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동네 분들은 다 서로 아는 처지인데, 그렇게 자기가 뭐 어느 집에서 키우는 개에 의해서 물림을 당한다면은, 물려진다면은, 그 물린 분도 그렇고, 그 개 주인도 그렇고, 서로 이게 참 상당히 그 곤란하다 이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그 개 견주들은 결국은 사람을 물지 마라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되겠는데요. 그렇게 이제 사람을 물고 사람을 보고 필요 이상으로 짓고 할 때는 그 나무라거나 뭐 살짝 때린다거나 해서 이제 그런 행동을 못 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그 견주들이, 개주인들이, 아, 그냥 개를 부추기는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오냐 하고, 뭐, 우리 개 착해요. 안 물어요. 걱정 마세요. 그렇게 하고 넘어가 버린단 말입니다. 제가, 둘레길에서 본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하고, 저하고는 저는 멀찍이 피하니까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하고 시비가 붙은 경우를 봤거든요. 우리 개는 안 무는데 왜 야단이냐? 왜 시비를 거느냐?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럼 자기가 키우는 개니까 자기한테는 충성하겠죠. 예, 사랑스럽겠죠.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은 아닐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개로 하여금 사람이 최고 존중받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겠는데요? 그럼요. 그게 이제 아주 비극적으로 끝난 케이스를 제가 몇 년 전에 뉴스를 통해서 접했거든요. 그분이 뭐 충청도 어느 시골인가 뭐 강원도 어느 시골인가 그 하여튼 시골 지역에 사는 분인데 소위 말해서 이제 전원주택 생활을 하시는 분이에요. 도시에서 이제 은퇴를 하고 전원주택 생활을 하시는 분인데 그런 분들이 보통 보면은 개를 키우시거든요. 이제 방범용 또 뭐 이렇게 애완용 이렇게 겸해가지고 친구 겸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개를 키우는데 진돗개를 키웠답니다. 진돗개를 키웠는데 어느 날 이제 도시에 사는 아들 내외가 손녀를 데리고 온 겁니다. 놀러 이렇게 전기 방문차 이렇게 왔는데 그렇게 즐겁게 담소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손녀가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손녀. 그러면 뭐 아장아장 걸어 다닌다 하면은 많아봤자 두세 살이겠죠. 그렇게 이렇게 아장아장 걸어 다니는 손녀가 갑자기 안 보여가지고 사람들이 놀래서 그냥 손녀 찾으러 다 여기저기 뒤지고 다녔는데 건물의 바깥에 있는 계집 앞에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쓰러져 있는 손녀 딸을 발견한 겁니다. 아이고. 예,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돗개는 그 손녀딸을 계속해서 물어서 흔들려고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그 뜯어말리고 손녀를 얼른 이렇게 품에 안고 119 연락하고 해서 119가 와서 병원으로 싣고 갔는데 이미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들이 DOA 판단을 내린 겁니다. Death of Arrival, 도착 시 사망. 그런 판정이 나면은 인공호흡 뭐 심폐소생술을 그런 거 안 해요. 안 하고 전기 충격 뭐 이것도 안 합니다. 이미 사망했는데 그거 하면 뭐 해요. 아이고 참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그 이 영감님이 그 아버님이 그 손녀딸의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냐 하면은 그 진돗개를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몽둥이로 두드려 패주겠어요. 아유, 아깝다.
그거는 진짜 그 자기 손녀가 죽었으니 좀 그럴 만도 하겠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아들 내외한테 약간의 위로도 되고 자기 체면도 서고 자신도 또 자신의 마음도 위로가 되고 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손녀딸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영감님 내외분하고 그 아들 내외하고 네 사람은 기본적으로 심각한 트라우마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실화입니까? 실화입니다. 실화. 그때 방송에도 소개되고 인터넷에서 인터넷판으로 제가 신문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몇 년 전에 일어난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아이고, 그럼 걔를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뭐 처음부터 저걸 해야죠. 손녀딸이 왔을 때 이 손녀딸은 너보다 서열이 높다는 걸 그 진돗개한테 교육을 시켰어야 되는 거죠. 그 교육을 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진돗개가 옆으로 그 갔을 때 혹은 손녀딸을 안고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진돗개가 손녀딸한테 순종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순종하도록. 저 손녀딸은 조그만하고 어리고 여리지만은 나보다는 서열이 높다라는 걸 진돗개가 알도록 그렇게 만들어줬어야 된다는 거죠. 그 진돗개는 자기보다 서열이 낮다고 판단되는 손녀딸이 와서 만지고 뭐 거슬리는 짓을 했겠죠. 했으니까 어른 성인들 같으면은 진돗개가 물려고 뭐 이렇게 조금 그런 눈치가 보이면 얼른 피하지요. 근데 어린 손녀딸이 그런 걸 압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당해버린 거죠. 진돗개는 살짝 물어도 그 어린아이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중상을 입거나. 앞으로 견주분들은 이 명심해둬야 될 이런 어떤 사례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 그런 교육들을 철저하게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데려와가지고 친근하게 아들처럼 딸처럼 그런 키운 그런 개들은 그 주인한테는 충성스럽죠. 대부분이 충성스럽고 사랑스럽고 재롱도 부리고 뭐 기타 등등 뭐 심하면은 자식처럼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뭐 그런 느낌을 가지겠죠. 그렇지만은 딴 사람들은 전혀 안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이 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이 이 그런 그 아까와 같은 그런 참사가 일어나가지고 그 이 가족들이 심각한 트라우마로 평생을 시달리는 그 평생 시달리거든요. 마음의 짐이 죽을 때까지 따라다닌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미리 방지를 할 수가 막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교육, 개를 키우시고 또는 애완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어떤 사전에 사람이 자기 애완견보다 이렇게 서열상 위에 있다는 그런 교육을 시키지 않으실 것 같으면은 개를 키우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뭐 또 사람이 살다 보면은 뭐 개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식구처럼 가족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현실이잖아요. 현실인데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또 사람 중에는 개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유. 오늘 진짜 너무 쉬어가는 페이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섬뜩한, 너무 가슴 아픈 그런 이런 사례를 들었습니다.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이거 100% 맞는 말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 그 저희 어머니를 물은 그 개는. 막 다른 사람만 보면 일단은 무조건 짖어요. 앙사스럽게 걱정스럽게 막 한참 동안 짖어대요. 너무 시끄러워요. 그래도 그걸 말리지를 않더라고요. 못하게 하지를 않더라고요. 그걸 개를 소유할 자격이 없는 분이네요.
아니 기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견주들이 대부분 다 그렇거든요. 대부분 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자격이 있다 없다 할 수는 없지만은 그걸 제재를 하면서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죠. 짓지 마라 하지 마라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단단히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짓는 개는 물지 않는다라는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쉬어가는 페이지를 만들었는데요. 방교사님, 이걸 어떻게 마무리 한번 지어주시죠? 예, 저희 어머니를 문 그 개가요. 오늘 제가 어머니한테 낮에 들었던 따끈따끈한 뉴스인데요. 예. 마침내 개 주인 손가락도 물어 뜯었답니다. 우와! 야. 오늘 오전에, 오늘 오전에 물렸대요. 야. 그게 다 교육 부재의 결과인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그래서 개 훈련사한테 보내가지고 교육시키는 게 돈이 많이 들거든요, 요즘. 개한테 들어가는 돈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선물 받은 개도 막 갖다 버리잖아요, 그냥. 예? 정부에서 돈 준다 한 거 안 오니까. 한 몇 달 기다려 보다가 안 오니까 그것도 개들이 병이 생겨가지고 돈이 많이 들 것 같으니까 난 모르겠다 무조건 데려가라 해가지고 별명이 개버린이 됐잖아요 개버린. 그렇군요. 예. 근데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지만은 대부분은 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끝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뭐. 병원에 들락날락하고 뭐 예방주사 마치고 그런 것도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개 훈련사를 초빙을 한다든지 아니면 훈련소에 가서 맡긴다든지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은 본인이 개를 사람을 물지 않도록 훈련시키는 법을 숙지를 해서 배워가지고 알아내가지고 본인이 훈련을 시켜야 돼요. 네. 예, 그 개가 어릴 때부터 혹은 지금 성견 다 큰 개라도 그걸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요즘은 다 집안에서 개를 키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한테 물리는 사고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내 가족한테, 예? 내, 혹은 내 친지, 내 집에 온 친척들한테도, 예?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요. 막상 그런 일이 터지면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너무나 슬픈 일이죠, 그게. 특히나 사망사고로 이어지게 된다면은, 아유, 그 평생의 트라우마를 어떻게 짊어지고 갈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연에 미리 교육을 통해서 막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행복하게 잘 개와 더불어 행복하게 잘 사실 수가 있습니다.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그거 일단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짖고 난 다음에 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 방교사님 그야말로 쉬어가는 페이지인데 이 개를 키우고 계시는 견주 여러분한테는 진짜 아주 그냥 일심이 되는 아주 유용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방교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